네, 여러분. 제가 주말에 이거 영상 하나 만들어가지고 올렸는데 혹시 보셨나요? 예. 안 보신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걸어놓을 테니까 한 번씩 좀 보시고요. 예. 간절한 마음으로 삼기조문을 읊조렸더니 반응이었습니다. 자, 8월 24일. 예. 그장 마감 직전에 그 삼성 공식 예, 언론 보도 내용에 의하면은, 보도자료에 의하면은, 240조를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예, 3만 명 고용 얘기가 나왔는데, 저희는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투자, 예, 굉장히 반가운 뉴스입니다. 지금 이 뉴스가 뜨자마자, 예,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주가가 최근에 계속 그냥 뭐 거의 낙하를 했었는데, 오늘 오랜만에 이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관련주들이 전부, 예, 지금 상승세예요. 이게 240조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지금 오늘 기준으로 삼성 시총이 한 45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의 최근에 그 이익률, 예, 그를 보면은 영업이익률 이런 것부터 지금 한 50조가 자, 안 돼요. 근데 240조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는 건 3년 동안? 예, 굉장히 많은 양이죠. 자, 그러면 그 엄청난 그 금액이 투자를 어디다 하는지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일단은 1순위는 당연히 반도체죠. 지금 이 반도체 중에서도 특히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번 발표 이전에 지난 5월에도 예, 171조를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투자는 물론 한국뿐만 아니라 뭐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도 투자가 되겠지만, 예, 지금 반도체가 패권 경쟁의 어떤 그 대상이 되고 있죠. 그래가지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뭐 지금 TSMC도 그렇고 이때 밀리면은 이제 다시 극복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지 이쪽으로 굉장히 전투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적극적 조기 집행.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삼성 투자에, 삼성 그룹의 투자지만 가장 핫한 거는 당연히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가 될 거예요. 특히 뭐 OSAT 관련주가 많이 그 부각을 받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예, 이거 지금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 영상 과거에 찍어놓은 게 있어가지고, 예, 영상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일단은 메모리가 뭐 삼성하고 현, 하이닉스하고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위를 사수하는 쪽으로 지금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가 공정 미세 공정이나 이런 저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되면은 예, 그런 거 국산화하는 예, EUV 장비 국산화 업체들이나 이런 데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두 번째 예, 이번 투자 발표에서 지금 백신 등 바이오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2 반도체로 키우겠다. 자, 지금 4공장이 완공되면은 CDMO 즉그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세계 압도적 세계 1위인데 이거를 이제 완전하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5공장, 6공장을 지금 건설 예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4공장, 5공장, 6공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계속 건설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라면 라인 계속 까는 건데 라인 깔때 라인 수혜주 예, 뭐그 장비주 수혜주 있듯이 바이오 로직스 공장 건설 관련주 예, 뭐 삼성물산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쉽게 생각해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쪽 공정 안에서 필요한 특수 장비들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 CDMO를 단순 의약품이 아니라 좀 고차원적인 걸로 그런 제품에 대해서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 클러스터 활성화 이거 왠지 반도체 산업이랑 비슷하죠.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바이오에서도 이 생태계 클러스터에 들어갈 수 있는 회사들이 그 수혜를 입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종목들이 이렇게 좀 상한가를 가끔 찍거나 주목을 받고 성장하는 종목들 보면은 이 원부자재. 즉, 바이오로직스 공장은 빠른 속도로 짓는다고 해도 거기에 있는 뭐 원부자재 공급이나 이런 걸 전부 한 번에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서린바이오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백신 뉴스 나올 때마다 한 번씩 들썩이는데
예, 이 원부자재 납품 기업이 굉장히 빠이 라인 성장 속도에 발맞춰서 성장할 가능성이 클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들은 당연히 뉴스나 투자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종목들 좀 관심 있게 좀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그 관련 영상도 한번 찍어볼 그 예정이 있어요. 생각을 준비해가지고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상대적으로는 주목을 좀덜 받죠? 제가 차세대 통신. 자, 이 통신은 지금 뭐냐면, 그동안 리딩을 해온 걸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소프트웨어 역량 강화, 집중 투자하고, R&D 투자 확대를 한대요. 그 다음에 AI 로봇, 슈퍼컴퓨터, 이쪽도 미래 신기술 신사업 R&D 역량 강화, AI, 소프트웨어 필수죠? 그래서 지금 이두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그 기술을 유지하는 그 관련해가지고 M&A가 많을 것 같아요.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 과정에서 수혜를 입거나 하는 이제 상장 회사도 있을 것 같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메타버스랑도 같이 묶일 수 있겠죠? 지금 로봇이랑 AI, 통신, 이렇게 세 개를 묶는다면.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은 했는데, 좀 그렇게 강하게 눈에 들어오는 내용은 없고요. 배터리도 이제 이두 개는 그러니까 고도화, 기술이 고도화를 해가지고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 이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자, 이 이외의 얘기에 대해서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용이나 아니면은 뭐 R&D 뭐 이런 그 상생에 대한 얘기인데, 투자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개별 종목은 뭐 언급이 되더라도 지금 당장 투자를 하시거나 그러라는 건 아니고, 관심을 가지시면서 저희 리딩스타 께과 함께 예, 그좀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실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